용감하게 달렸구나. 술. 육포. 사고다. 누구냐? 흑은검 행수. 이백농 들어보셨나? 흑은검 사수환자가 누구냐? 왕명이다. 시신과 수급은 따로 모셨습니다. 해주에서 오던 은계를 강탈하고 병조판서로 예정된 판년을 살해한다. 그것도 각 한 놈씩한테. 도대체 매제는 뭘 했단 말인가? 송감들. 지난밤 전하는 뭘 하고 계셨다던가? 밤늦게까지 궁녀들과 음주하여 흥을 즐기시고 새벽녘에 침소에 드셨다 합니다. 낮엔 여순의 후예로 살고 밤엔 걸주 같은 폐왕으로 타락하겠다. 역시 왕인가? 드디어 왕이 저항하길 한 건가? 대가라! 형, 내가 여기 떠날래. 꼭 성공해서 세상 한번 지고 흔들어 볼 거야. 형을 안 가. 답답해서. 나 이번에 형이 죽기를 바랬었어. 왜? 나 정연이 좋아해. 어쩔 땐 내가 정말 미친놈 같아. 형 죽기를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형을 죽이려고 한 적도 있어. 정연이 소식 아직 아무것도 없어? 정연이가 좋아한 건 형이니까 형이 찾아봐.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런 형은? 형은 도대체 3년간 뭐하다가 나타난 건데? 형은 형 갈 길에 나가. 그리고 길에서 만나도 아는 척하지 마. 형제 연을 끊자는 거냐? 오빠는 백결이와 저울질하다 날 버렸고 백결이는 칠세와 저울질하다 날 버렸어. 이젠 내가 선택해. 두고 볼 거야. 그 잘난 형제의 의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권세가 천년만년 가는지. 다시 나 찾지 마.
연이라 하옵니다. 머리를 얹은 자가 있는가? 화력에도 처음이 나입니다. 화력에 있을 화초가 아니야. 하면 저 화초를 대감마당에 옮겨 심고자 하시는 겁니까? 자네 말대로 자네가 공을 하나 세웠군. 자네, 포청은 그만두고 다시 백운검으로 들어가야겠네. 들어가 주상을 철저히 감시하고 적의 정체를 알아내게. 알겠습니다. 이건 내 목숨뿐만이 아니라 자네 목숨도 달려있네. 판윤이 암살을 당한 건 과인도 가슴이 아픕니다. 조속히 범인을 찾아내 일망타진하세요. 형식뿐이었던 운검을 전하의 채찍근에 두고자 합니다. 생각해보지요. 생각하고 말고의 사안이 아니옵니다. 전하께 병고가 생겨 소신들이 또다시 부의를 잃을 왕손을 찾아야 하는 죄를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신들은 오직 전하의 안일 심리할 따름이옵니다. 전하, 고정하시옵소서. 저놈이 알고 있어. 그래서 운검을 붙여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감시하려는 게야. 어찌 말이 없느냐. 대답해 보란 말이야! 전하, 오늘 밤 이를 치르겠사옵니다. 전하의 목숨이 달린 일이다. 반드시 참아라. 또한 그 자리에 너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할 것이다. 형은 왜 나한테 잘해줘? 내가 왜 한양에서 혼자 여기로 왔는지, 우리 부모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그게 뭐가 중요해? 넌 나한테 결의하고 똑같은 동생이야. 형, 그럼 언제 어디서나 나 지켜줄 수 있어? 그래, 까짓거 형이 시켜줄게. 언제 어디서나. 왕명이더냐? 칼을 버려라. 다 끝났다.